금번 집중호우 및 태풍 메아리로 인해 호국에 달린 구 외관철교 교각이 무너지고 상주보 제방뚝 일부가 유실된 것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인기관의 원인 규명과 동시에 턴키 시공업체 책임하에 보강토록 조치하겠습니다. 하지만 이번 피해에 대해서는 더 큰 피해에 대비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. 이번 태풍으로 4대강 준수를 공사로 인한 홍수위 저하 효과는 직접 확인하였고 앞으로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